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시작하면 설정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카티아를 설치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카티아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카티아 로고가 뜨게 됩니다. 카티아 로고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주 배경 그림이 뜹니다. 카티아의 배경 화면이죠. 우주 배경이 뜹니다. 우주 배경이 뜬 후에 조금 더 기다리면 프로덕트 창이 짙은 남색 위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필요한 로고가 뜨게 되고 불필요한 바탕이 뜨게 되고요. 역시 불필요한 프로덕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카티아가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것이 뜨기 때문에 메모리를 잡아먹게 되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덕트 창이 떡하니 떠서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설계사가 필요한 작업은 프로덕트 작업이 아니고 파트 작업인데 파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덕트 창을 반드시 끄고 다시 파트를 불러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만약에 카티아를 실행시키게 된다면 바로 카티아가 빈 창으로 뜨고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프로덕트라든가 파트 또는 도면을 열어서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하는 것이겠죠. 이번 설정은 바로 이 작업입니다. 카티아 로고를 뜨지 않게 하고 우주 배경 그림이 뜨지 않게 하고 프로덕트가 실행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작업은 카티아 프로그램이지만 카티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설정을 윈도우즈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윈도우즈 화면 시작 버튼 옆에 있는 검색창에 내 PC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내 PC 앱 그림이 뜨게 되고요. 밑에 보면 속성이 보이게 됩니다. 속성을 클릭하시면 다음 창에서 보급 시스템 설정을 볼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창에 시스템 속성이 뜨면서 보급 부분에 제일 밑에 환경 변수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 환경 변수 창 밑에 보게 되면 시스템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 밑에 보게 되면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입력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바로 이 입력창에 카티아 로고가 뜨지 않게 하는 것, 또 우주 배경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프로덕트가 뜨지 않게 하는 그런 명령어를 집어넣고 변수 값으로 전부 다 NO 하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NO, NO 하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작업이 완성되는데요. 세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입력창이 하나가 뜨는데 제일 먼저 카티아 로고가 뜨지 않게 하는 명령어를 주시고 NO라고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어 스펠링이 길고 헷갈리시면 제가 이 내용을 아래 설명란,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티아 로고가 안 뜨게 하는 명령어를 집어넣고 NO라고 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새롭게 뜨는 입력창에 이번에는 우주 배경 그림이 뜨지 않게 하는 변수 이름 입력하시고 NO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 우주 배경 그림이 뜨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프로덕트 화면 안 뜨게 하기 변수 이름을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NO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 화면이 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세 개의 변수 값이 모두 다 NO라고 입력이 되어서 카티아를 새로 실행시킬 때이세 가지 기능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멈추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회색 창에 파티화가 실행되게 되고요. 설계사는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티화가 뜰 때 한 번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파티화를 실행시킬 때마다 계속 이게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 작업은 반드시 꼭 한 번은 해놓으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